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실패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실패 앞에서 좌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현실벽에 부딪혀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의 내 인생은 하는 일마다 막히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우울증을 동반하게 되고, 그리고 자포자기는 사람을 좌괴감에 빠뜨리게 되고 열등의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발견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 자신을 내가 발견할 때 진정으로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사람이며 가장 큰 위대한 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실패 앞에 좌절하고 있는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좌절을 해도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곧 꿈입니다. 나 자신 내가 볼 때는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내가 볼 때는 대단히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 팔자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운명, 팔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 교회에서는 한 해 동안 세우신 직분자들, 이분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오늘 또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화강교회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많은 충성스러운 일꾼들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 되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 집사들은 7명을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일곱 집사를 택할 때에 일곱 집사에 대한 자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어서 세상에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집사로 세웠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라 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은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지혜형이 같이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의 자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집사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집사 직분을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집사일까? 곧 그것은 저 사람이 소속된 교회를 욕을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사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일곱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왜 집사들을 세웠는지를, 이 집사들 입을 통해서 그리고 세워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집사들을 세울 때까지는 사도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구전일, 큰일, 좋은 일 다 도맡아서 했는데 집사들을 세운 이유는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교회 운영을 맡기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의 본래 본연의 자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세웠습니다. 잠시 전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여기서 세워진 일곱 집사 가운데 괄목한 두 사람을 우린 주목하게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분자들에게 하나의 FM,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교과서를 이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에 빌립 같은 집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를 세운 후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수 집사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의 행적을 성경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을 찾아가면 이 빌립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8장 5절에 정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 지역입니다. 영토는 분명 유대 영토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마치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이곳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과 내통이 되지 않습니다. 왕래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모든 자료를 보게 되면 고대 문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것을 관통하는 길목이 있는데 이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나야 이 유대 영토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외세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유대 민족은 외적들이 공격을 해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마리아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때로는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외세 군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군대를 주둔했습니다. 오랫동안 점령한 적도 있습니다. 자연히 이곳에 있는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부녀자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고 겁탈을 하면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혈통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성경이 보게 되면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에 그 당시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곳은 또한 어떤 곳이냐면 역사의 고대 문서를 보면 많은 범죄자들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수배령이 내리거나 쫓기는 범죄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숨어 있으면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자연히 이곳은 범죄 집단이었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자신들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괴감에 잡혀있고 이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자신 스스로는 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좌절 가운데 빠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세, 3세가 태어났을 때 혼혈로 태어난 그 핏줄을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지지 않은 이들은 자연히 그 자손들은 조상들을 원망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늘 반항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낙후된 곳,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다 보니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모지였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시도했다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곳은 어쩌면 철의 장막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사 한 사람이 이 빌립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는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이 빌립이 집사 직분을 받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이 빌립에게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보면서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인하여 무리들이 그의 말을 믿고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나가버렸습니다.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되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중풍병자가 치료되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불구자가 일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가 가는 곳에 이런 강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은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가장 낙후되고 침울하고 슬픈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빌립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온 성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뿌리는 데마다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공할 능력을 이 빌립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집사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빌립에게 나타나는 오늘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과 은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 현장에 빌립이 서 있었습니다. 능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뭘 하다가 주셨습니까? 전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집사의 자격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왜 집사 세웠습니까? 왜 직분자 세웠습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불모지에,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우면서 온 성이 복음화될 때에 사마리아 전역에 이 빌립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확산될 때에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열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두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열두 명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선교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이 시도해도 되지 않던 것이 그 사마리아 성 마지막 그곳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곳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던 그곳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화됐다는 소문이 그까지 들렸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사마리아가
이런 소문이 들리니 사실인지 아닌지 사람이 그곳에 파견되어서 확인하고 오라 했습니다. 여기서 파견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갔더니 들린 소문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에 이 베드로 요한이 가서 그것을 보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사마리아 지역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빌립을 통하여 사방에 교회가 지어져 나갔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빌립을 기념하는 빌립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우리 한 가지 주님이 나를 향하신 꿈, 주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을 소개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불가능한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나를 볼 때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이 봅니다. 볼품 없이 봅니다.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립처럼 빌립에게 향하신 이 비전이 만약 내게 주어진다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수학 공식은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1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1이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가 없는 수학 공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빌딩을 지을 때 작은 미세한 모래 한 알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래 한 알이 모이고 모일 때 거대한 빌딩이 올라갑니다. 강을 이루는 강물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합니까? 한 방울의 빗방울, 보잘것없는 빗방울이 있어야 강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들이 모여질 때에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비록 한 방울의 빗방울을 갖고 한 알의 모래알을 갖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이 비전이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생에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아무리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서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강조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엎드릴 때마다 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나는 한심한 놈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인간을 쓰시다니요.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면 지푸라기 같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늘 실수하고 늘 하나님 저는 허약하기만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한 내용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여러분께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에서 좌절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좌절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좌절한 그런 실패 앞에 내 가정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같은 이 비전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 친형제의 전도를 받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대단히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변 섞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정 굴곡이 너무 심한 사람입니다.
한 예를 보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이 사람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이 사람이 처음에 친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장면을 요한복음 1장 4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현실을 보신 것이 아니라 현재 베드로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개바, 반석이 될 것이다. 옆에 있던 안드레가 웃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버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했습니다. 같은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았던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볼 때 주님께서 너는 장차 반석이라고 말씀할 때에 안드레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주님, 내 형제 베드로 잘못 보셨습니다. 이 사람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반석이 아닙니다. 흔들린 갈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주님이 보셨던 그 비전은 처음 보셨던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도망가고 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님의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에 3천 명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설교 한마디에 3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은 좀 더 나아가면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5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오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비전은 바로 베드로를 향하신 이 비전은 곧 우리의 비전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실패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허약한 믿음 갖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게 주님 보시는 이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업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성공할 것이며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주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이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지금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때 읽었던 성경 내용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상황을 미리 약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53장 7절은 주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더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했더니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사람은 완전히 주의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께 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8장 4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이 여러 성을 달리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가이사랴에 왜 성령이 그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이곳에 가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 집사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보면 훗날에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주의 종이 이 가이사랴에 왔는데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는 바울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귀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이 가족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빌립 집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에 머무너리나 그 집에서 묵게 됩니다. 생활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왜 빌립을 가이사랴에 미리 보냈습니까? 바울이 올 때에 이 바울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주의 종과 연합하며 주의 종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을 미리 하나님은 빌립을 가이사랴에 보내놓았습니다. 전부가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 예배드리는 것,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이 빌립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집사 말은 사라지고 사도행전 21장 8절은 이 사람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 빌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기뻐하신 일은 곧 전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